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호크아이로 MCU에 데뷔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다른 MCU 미드 에코의 주인공이 될 에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9년 데어데블 9호에서 데뷔한 에코 마야 로페즈는 데이빗 맥과 조 캐사다가 만든 캐릭터로 훗날 뉴 어벤져스 타이틀에서 론인이 되고 현재는 피닉스 포스의 숙주인 캐릭터입니다. 미국의 샤이엔 원주민 출신 마야 로페즈는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 특수교육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태스크마스터처럼 타인의 동작을 보자마자 따라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반사신경을 가졌고, 이 덕분에 수많은 무술과 무기술, 예술과 언어 사용에 천재가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라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든 피아노든 총이든 칼이든 쿵푸든 다 쉽게 마스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녀는 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모르게 킹핀을 위해 일하는 해결사였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어느 날 킹핀의 명에 따라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는 마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졌고, 그녀의 얼굴엔 아버지의 피 묻은 손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훗날 그녀가 히어로가 될때이 경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손자국을 내면서 활동했습니다. 아버지는 킹핀에게 그녀를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킹핀이 그녀를 수양딸로 삼아 대신 키워줍니다. 그 덕분에 마야는 춤과 미술에 정통하며 여러 예술 분야에 전문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킹핀은 절대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녀를 데어데블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키웠습니다. 당시의 데어데블은 연인이던 캐런 페이지의 죽음으로 외로운 상태였고, 킹핀은 매시 마야를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도록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마야에겐 데어데블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속여서 복수극을 하도록 준비했죠. 마야는 에코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데어데블과 싸웠습니다. 일전에 데어데블과 불스 아이의 전투를 촬영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에코는 데어데블을 따라하며 강력한 적이 되었는데요. 데어데블은 에코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자신이 킹핀에게 속았다는 걸안 에코는 바로 킹핀에게 달려가서 총을 쐈습니다. 킹핀은 죽지 않았지만 한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얼마 뒤 마야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맷과 화해하고 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맷은 이미 새로운 여자를 당시에 사귀고 있었습니다. 킹핀이 죽지 않았다는 걸안 에코는 킹핀을 만나고 그가 아직도 자신을 딸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뉴욕을 떠납니다.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에코는 아버지의 친구인 약사를 만나서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깊은 숲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미래 인생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받고자 합니다. 4일째 울버린을 만나 서로 오해하고 싸운 뒤에 그녀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수화, 춤, 음악 등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무대 공연가, 연출가,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맷은 그녀의 데뷔 무대의 관객이었고, 그녀에게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야는 맷에게 작별 키스를 하게 됩니다. 이후 뉴 어벤져스가 핸드와 갈등할 때 데어데블은 캡틴 아메리카에게 에코를 추천했습니다. 데어데블은 에코에게 핸드, 야쿠자, 실버 사무라이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에코는 닌자 론인이 되어서 핸드에 잠입, 핸드와 하이드라가 협력 중이며 실버 사무라이를 핸드의 리더 로 만들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중간에 정체가 발각되어 싸웠으나 성공적으로 어벤져스에게 돌아와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닌자들은 에코를 미행했고 결국 그녀와 어벤져스를 공격합니다. 에코는 뉴 어벤져스를 도와서 열심히 싸웠고, 이후에도 일본에 남아서 핸드와 야쿠자, 일렉트라의 동향을 살피며 어벤져스에게 보고하는 협력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후 엘렉트라가 11호 동안에 핸드의 리더가 되어서 에코를 죽였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일렉트라는 핸드의 비법을 이용해서 그녀를 흑마법으로 부활시키고 악당으로 만드는데요. 의식은 이 정보를 알게 된뉴 어벤져스에 의해 중단되고, 마야를 구해주고 핸드와 싸웁니다. 마야는 마법의 여파로 핸드를 돕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이언피스트의 활약으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일렉트라를 복수로서 죽여버리죠. 그 순간 그 일렉트라는 스크럴이었던 것이 밝혀지고, 어벤져스는 충격을 먹으며 핸드는 도망칩니다. 어벤져스는 뉴욕으로 돌아오고, 에코는 루크 케이지와 제시카 존스
로스 가족, 클린트와 같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집 생텀 생토럼에 머물게 됩니다. 클린트에게 로닌 아이덴티티를 건네줍니다. 월드 오브 헐크에서 에코는 로닌, 아이언 피스트와 같이 생텀 생토럼을 침공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납치하려는 헐크의 워바운드와 싸웠습니다. 실패한 이들은 패배한 다른 히어로들과 같이 워바운드의 감옥에 감금되지만 헐크와 센트리의 전투 후 전쟁이 끝나자 모두 풀려납니다. 이후 그녀는 마이티 어벤져스가 닥터 둠이 뉴욕에 퍼뜨린 신비오트들과 싸우는 걸 도왔고 인베이더스를 도왔으며 생텀 생토럼에서 후드라는 새로운 뉴욕 초인 범죄계 거물과도 싸웠습니다. 생텀 생토럼이 후드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시크릿 어벤져스는 아이언 피스트의 숙소를 기지로 삼게 됩니다. 이들은 스크럴 침공을 걱정하지만 에코는 믿지 않았는데요. 막상 스크럴 데어데블에게 공격당하고 그녀를 몰래 미행하던 울버린이 그녀를 구해주자 스크럴의 지구 침공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로닌 클린트가 그녀를 찾아와 위로하고 둘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스크럴 우주선이 세비지랜드에 추락하자 시크릿 어벤져스와 마이티 어벤져스가 그곳에 가서 조사하고 스크럴로 추정되는 과거 자신들을 발견해서 싸웁니다. 서스펜스 가득한 이 갈등에서 에코는 스파이더 우먼이 사실은 스크럴 여왕 베란케라는 걸 먼저 발견하지만 베란케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회복한 에코는 뉴욕으로 돌아가서 히어로들과 최종적으로 스크럴과 싸웠습니다. 히로익 에이지에서 루크 케이지와 제시카 존스의 아이의 보모가 되는 제안을 거절한 마야는 스트리퍼로 위장해서 LA 범죄계에 잠입했는데요. 하필 그 현장을 문나이트가 급습하고 문나이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야는 정체를 드러내고 문나이트를 구해주게 되죠. 그녀는 LA의 킹핀을 찾는 문나이트를 돕기로 하고 또 커플로도 지내게 됩니다. 둘은 카운트 네파리아가 LA의 킹핀이라는 걸 알고 그와 같이 싸우고 그를 경찰에 넘깁니다. 이후 카운트 네파리아의 세력들을 소탕했는데요. 카운트 네파리아가 탈출해서 이 둘을 상대하고 이때 에코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에코가 죽었다고 생각한 문나이트는 카운트 네파리아에게 잔혹하게 보복합니다. 하지만 훗날 에코는 사실 살아있었던 걸로 나오고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부활한 걸로 나오고 데어데블을 도와서 뉴욕 시민 전부를 소리 구성물로 바꾸려고 하는 클로와 싸웠습니다. 이후 에코는 캡틴 마블을 도와서 레디오 액티브 맨과 싸웠습니다. 피닉스 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으려고 했을 때 에코는 화이트 핫 룸에 소환된 많은 후보자 히어로들 중 하나였습니다. 피닉스 포스는 그들에게 아주 약간의 힘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누가 자신의 새로운 숙주로 적합한지 따졌는데요. 에코는 네이머와 대서양 심해에서 싸웠는데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네이머가 원래부터 에코보단 강해서 때문인지 에코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닉스 포스는 에코의 적응력과 색다른 능력 사용법 그리고 죽어가면서 느낀 고통과 절망에 매료되었고 에코를 부활시키고는 그녀를 새로운 숙주로 삼게 됩니다. 그 뒤 그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싸우는 후보자들의 싸움에 개입해 싸움을 멈추고 힘을 회수해서 피닉스 포스의 완전한 숙주가 됩니다. 네이머에게 복수로 한방 시원하게 갈긴 뒤 에코는 이제 자신을 썬더버드라고 부르게 되죠. 전임자 진 그레이로부터 조언을 듣고 어벤져스 마운틴으로 가서 어벤져스가 자신의 힘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코는 다른 현실로 이송되고 그 현실의 레이븐 크로프트의 수감자가 됩니다. 그녀는 탈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신처럼 이 현실로 오게 된 블레이드는 이 조작된 현실의 캡틴과 만나서 에코를 찾았고 이 조작된 현실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합니다. 에코는 토르를 섭외합니다. 이 어벤져스는 이 현실의 스타 브랜드를 찾다가 스쿼드론 스프림과 격돌하게 되는데요. 에코는 파워 프린세스와 싸우지만 패배했고 스타 브랜드와 힘을 합쳐서 파워 프린세스를 패배시켰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콜슨의 판데모니엄 큐브를 파괴하면서 현실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에코가 최근에 코믹스에서 등장이 활발해지고 큰 입지를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MCU 실사화에 따른 차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호크아이가 방영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만의 시리즈 그리고 호크아이의 스핀오프가 나온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으로 데어데블 출연 루머가 있는 만큼 데어데블과의 접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킹핀
핸드와 일렉트라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데어더블과 이어질 발판이 많은 상황인데요. 또한 호크아이가 또 속편이나 그 이후 이야기가 이어질 때도 에코가 주로 활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크릿 인베이전 같은 시리즈에서 활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발렌티나와도 연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다만 MCU에서만큼은 태스크마스터가 이미 여성이기 때문에 에코와 살짝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MCU가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봐야 할 부분이겠죠. 어쩌면 문나이트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문나이트 드라마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MCU에서 마이어 루페스는 어떤 매력과 활약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